이 휴면되는 암이 활성화되면 혈관이 연결이 되면 빨리빨리 크는데 이 언제 휴면에서 깨어나느냐 하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휴면암이 활성암으로 깨어나는 그게 언제 되느냐. 주로 혈관 신생 스위치. 이제 스위치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암의 입장에서는 혈관을 만드는 게 정말 꿈에도 이루어야 할 소원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주변에 있는 혈관에다가 혈관 신생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계속 줍니다. 그러니까 혈관 촉진 메시지를 계속 주고 그다음 우리 몸은 어떻게 하든지 그걸 차단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균형이죠. 시소 게임입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체의 모든 기능이 균형이에요. 그래서 혈관을 만드는 촉진 인자와 억제하는 억제 인자의 균형에 있어서 이게 균형이 깨지면 꼭 우리가 전기 스위치 올리듯이 스위치가 확 켜지면서 급속도로 상황이 달라지는 거. 그래서 이걸 스위치라고 양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보통 어떤 성장 자극이 오는 그런 상황이 되면 혈관 신생 스위치가 켜져서 혈관이 연결이 되면 그때부터 상황은 뭐 암 세포의 입장에서는 지옥에서 천당으로 올라오는 뭐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성장 자극이 주로 언제 있느냐? 이게 언제 휴면에서 깨어나냐? 이 만성 염증입니다. 우리 만성 염증은 아까 이제 이 바란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억제와 촉진의 바란스인데 이거는 촉진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급성 염증, 뭐 종기가 나든지 하면 벌겋게 되잖아요. 거기는 이제 혈관이 많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염증은 혈관을 계속 만들려는 자극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성으로 돼서 표가 안 난다 이런 얘기지만 암과 만성염증은 불과 기름과의 관계와 동일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은 불이고 염증은 기름인 거죠. 그 다음에 만성 스트레스. 우리가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으면 역시 내 몸에 면역이 떨어지고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뭐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병적인 미세환경.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미세환경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세환경이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암이 쉽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혈관 신생 스위치가 조그만 자극에도 쉽게 켜진다. 뭐 이런 거고. 이건 이제 주로 이 만성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급성으로 수술을 한다든지 수술을 하면 혈관을 만들어야 돼요. 상처를 아물게 하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많이 다쳤습니다. 다치면 내 몸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반응이 급성염증이에요. 그 다음에 갑작스런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혈관 스위치가 켜지고 암이 휴면에서 깨어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